안녕하세요. GBPC입니다. 안녕하세요. 검지입니다. 나 오늘 우리 왜 모였죠? 네, 7월부터 네. 월간 견적을 한번 함께 해보려고 함께 제가 서울까지 와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만관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뭐 우리가 견적을 하는데 무슨 뭐 사무용, 뭐 내장 그래픽 들어가고 이런 건 사실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판매되는 거는 그렇죠. 내장 그래픽을 활용한 거라든지 뭐 좀 특이한 구성들 이런 거는 또 잘 안 나가거든요. 팔리는 것만 거의 팔리고 네, 상담하다 보면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제가 할 거는 제가 실제로 매장에서 제일 많이 팔리고 있는 구성 베스트 3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네. 이 부품을 왜 선택을 했는지 이건 뭐가 좋고 이건 뭐가 좋다 이런 네. 거 좀 자세하게 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고요. 네. 이제 게임 성능도 조금 준비하긴 했는데 네. 자세하게 하긴 좀 힘들었고 네. 다음에는 더 많이 준비해서 실제 게임도 막 플레이하고 네. 프레임 온도 이런 거 다 보여드리는 걸로 네.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오늘은 좀 이렇게 가볍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먼저 120만원대죠? 네. 자, 120만원대 추천 견적 CPU부터 한번 보죠. 12400 벌크 지금 가격 차이가 많이 줄기는 했어요. 정품하고 17,000원 차이 납니다. 네. 그 전에는 그래도 한 2-3만원씩 차이가 났었기 때문에 그렇죠. 벌크를 써도 AS도 동일하게 가져가고 지금은 이제 벌크나 뭐 정품이나 가격 차이가 많이 안 나지만 그래도 쿨러 하나 가격 차이 정도 그렇죠. 나기 때문에 벌크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벌크도 AS가 3년이라는 네. 거. 물론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되는 건 아니고 네. 유통사에서 해주는 거지만 네. 일단 3년이라는 거. 1년 때는 제가 벌크 안 썼습니다. 저도 꺼려 했었어요. 벌크가 아무리 싸도 벌크를 사용 안 했었어요. 네. 그렇지만 또 AMD의 멀티팩과는 좀 다르죠. 왜? 다르죠. AMD의 멀티팩은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해주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쿨러 둘 다 AG620을 네. 넣었네요. 뭐 이것저것 다 써봤는데 네. AG400? AG620이 아니죠? 아, AG400이 좀 무난했습니다. 우리 지비님 AG400이 어떤 점이 좋아서 AG400을 쓰시죠? 일단은 조립이 편하고 조립 다 똑같지 않나요? 가격도 싸고 가격도 비슷한데? 이게 조립이 편하다는 말이 뭐냐면 팬을 빼지 않아도 나사를 박을 수가 있어요. 아, 저랑은 조금 다르네요. 네. 저는 펜을 빼지 않아도 램을 뺐다 꽂을 수 있다. 아, 에이스를 생각하면은 펜을 안 빼도 램을 탈부착하기 편한 게 좋죠. 그럼 트윈타워는 혹시?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2슬롯짜리 메인보드를 쓰더라도 램을 그냥 뺐다 꽂을 수 있어요. 2슬롯을 써도? 그렇죠. 저는 그게 장점인데 나사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네. 왜냐면 장착할 때 펜 앞에 이 나사 홀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피스를 박아도 들어가요. 뭐 펜은 요즘 워낙 다양해서 네. 뭐 일단 취향껏 가되 우리가 선택한 픽은 가격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예, 편의성에서도 그렇고 디쿨 AG400만한 게 없다. 자, 메인보드도 똑같은 거네요? 그러게요. MSI의 B660M-A 왜 이걸로 했죠? 저는 얘만 썼어요. 처음에 기가바이트의 그 B660M DS3H 모델이 있었는데 네네네. 얘가 지금 단종이 되고 없는지 모델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 모델, 이 모델도 원래 가격이 16만원대, 17만원대 17만원 정도 했죠. 네. 지금 가격 다 떨어졌어요. 그렇죠. 포트 보셨어요? 너무 아름답게 꽉꽉 채워져 있다. 하지만 이거는 네. 내장 그래픽을 쓰지 않는다. 지금 이 사양은. 그렇죠. 자, 또 다른 장점. 방열판. 그렇죠. 방열판만 봐도 야 이거 동급에서 이거 비빌만한 거 없겠다. 방열판이 또 있죠? M.2 M.2 방열판도 네. 있죠? M.2 요즘 없으면 좀 섭섭하긴 해요. 그리고 또 있죠? 또 뭐가 있죠? 메모리 슬롯이 4개죠. 야. 꼭 메모리 슬롯 4개가 필요한 건 아니지만 네, 있으면 좋죠. 네, 메모리가 그쵸? 불량 나거나 할 때 또 옮겨서 쓸 수 있으니까 네,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무용 나갈 때도 이거 써요. 내장 포트를 HDMI 2개 꼽는 거랑 하나 디서브 들어가는 거랑 이거 차이 좀 있거든요. 아, i3 할 때도 이 보드 사용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해요. 왜냐면 디서브로 했을 때 화면 출력 이 색감이랑 HDMI로 했을 때 화면 출력 색감이 달라요. 싱글 모니터면 상관이 없는데 듀얼 모니터 이상을 쓰는 사람이라면 이 메인보드가 정말 진짜 그렇죠. 진짜 좋은 것 같아요. H610도 네. 포트가 많은 게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요. 기가바이트에 있는데 결국 가격이 비슷해요. 그놈이 그놈이라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무용을 나갈 때 모니터를 몇 대 쓰시는지 아, 물어보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저는 보드를 맞추는 편이고요. 무조건 이 보드를 사용하진 않고요. 네. 아까 색감 얘기 말씀하셨는데 HDMI는 디지털이고 네. VGA는 아날로그다. 네. 이래서 다른 거죠. 색감은 DP랑도 다르고 HDMI도 달라요. 네. 색감이라기보다는 선명도 자체가 다릅니다.
글씨의 또렷함이 달라요. 근데 이거는 VGA만 쓰신 분은 모를 수 있어요. 글씨가 쫙 조여듭니다, 이게. 사무실에서 VGA 쓰시는 분들 꼭 HDMI로 바꾸시고요. 심지어 HDMI 포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VGA를 쓰신 분이 있어요. 왜? 그냥 그걸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 모니터 글씨가 좀 뿌였네? 이러면 한번 모니터 체크는 해봐야 돼. 단자는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메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SN코어의 DDR4 3200MHz 16기가 두 장. 그렇죠. 네. 아,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8기가 두 장 할 줄 알았는데 16기가 두 장 하셨더라고. 왜일까? 저도 16기가 두 장을 했거든요. 왜죠?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요. 난 그것 때문이야. 일단 첫 번째,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건 내 거고. 네. 요즘 디아블로 4 나오면서 처음 오픈 베타 할 때 16기가에서 문제가 좀 많이 있었죠. 지금은 패치를 해서 괜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최적화가 좀 많이 됐죠. 네. 돌려보면 8기가씩 잡아먹어요. 디아블로4를 제외하고도 시스템 램을 많이 잡아먹는 게임들이 많이 생겼다. 앞으로는 32기가 램이 주력이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시장 자체가 그렇게 해서 32기가 넣었어요. 저는 32기가 넣은 이유가 아까 지비님이 처음 말씀하셨던 거 제 거였는데 네. 가격이 싸니까. 네. 아, 싸니까 32기가 그냥 하시죠. 네. 그리고 이제 뭐 다다의 익램이 맞고. 맞아요. 요즘 게임들이 램을 많이 먹기 시작해요. 네. 그렇다고 또 16기가로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네. 안 되는 건 아닌데 워낙 가격이 저렴해졌기 때문에 그냥 32기가로 저도 놓고 있어요. 맞아요. 디아블로 같은 경우 저희가 실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쵸. 또 알고 있습니다. 체감이 좀 더 됐다. 네. 16기가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됩니다. 되는데. 하지만 좀 더 쾌적하게 할 수 있다. 네. 32기가 같은 경우 보통 작업용이나 할 때 32기가 넣는데 네. 요즘에는 또 작업하시는 분들은 64기가, 128기가 이렇게 넣어요. 맞아요. 정말 많아졌습니다. 네. 뭐 저는 팀그룹, 지비님은 SN코어 넣었지만 네. 어떤 걸로 해도 상관이 없죠? 상관없어요. 둘 중에 싼 거 사면 돼요. 팀그룹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 SN코어 좋아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팀그룹은 튜닝램으로 많이 유명하니까 램은 기본적으로 잘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왜 삼성기 없죠? 삼성 안 넣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보증기간. 그렇죠. 보증기간이 뭐 어떻게 되죠? 한 1년 6개월 되는데. 그렇죠. 최장 1년 6개월이죠. 네. 그것도 최장이고. 그러면 삼성 메모리는 삼성 서비스센터에서 혹시 서비스 받을 수 있나요? 안 돼요. 아, 뭐 어디서 받아야 되죠? SSD랑 이런 이제 램 이런 것들은 그 용산에 서비스 센터가 있어가지고 삼성 서비스 메모리 센터가 따로 있죠? 네. 삼성은 1년 6개월이고 이제 우리 팀그룹하고 SN코어는 라이프타임 워런티입니다. 라이프타임 워런티라는 것은? 라이프타임 워런티라는 거는 단종까지는 그렇죠. 우리가 보장을 해주겠다. 이 제품이 단종까지는 보증을 해주겠다. 되는 거죠.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래픽카드 얘기할 건데 네, 그래픽카드는 3060Ti로 했어요. 저희가 이제 CPU랑 그래픽카드는 사실 맞췄습니다. 네. 메이커는 안 맞췄죠. 네. 메이커는 안 맞췄는데 기가바이트 걸 넣으셨네요. 저는 이제 뭐 기가바이트 거를 요즘에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네. 뭐 괜찮더라고요. 써보니까 괜찮아요. 네. 가격이 또 좋습니다. 가격 두 개 비교를 하면 어떤가요 지금?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네. 그러면 또 3펜 또 좋아하시는 분. 맞습니다. 3펜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가바이트 네. 갈 것 같고. 맞습니다. 제가 MSI 넣은 이유는 메인보드를 또 MSI를 넣었으니까 깔맞춤. 깔맞춤이죠. 또 그런 거 브랜드 좋아하시는 맞춤. 분 있습니다. 네.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럴 필요는 없는데 제가 추구하는 거는 조금 그래도 RGB가 아니더라도 네, 맞춤 이런 거 좀 좋아하는 성향이 있어서 근데 있어가지고. 이거를 맞추면 뭐 분량이 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건 아니죠? 아니에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호환성이 떨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죠. 단지 이제 느낌적인 느낌. 네, 느낌적인 느낌. 그런 거고 말씀하셨다시피 3펜이 난 좋다. 네. 그러면 이제 3펜 좋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큰 거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크고 우람한 거 이런 거 그러면 기가바이트 거 하시면 되고요. 네. 이제 나는 2펜. 짧고 굵은 게 좋다. 네. 그럼 이제 MSI 벤투스 하시면 되고요. 네. 가격은 거의 또 비슷하고 네. 차이가 없어요. 주의하실 거 D6X. D6X로 이제 구매를 하셔야 된다는 네. 거 있고 이제 두 모델 다 그 백플레이트 있고요. 네. 제로펜 기능도 두 개 다 있습니다. 클럭은 좀 다릅니다. 네. 기가바이트 게 1755고 네. 이제 뭐 벤투스가 1695인데 이거는 성능 체감보다는 이제 점수놀이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유리한 거고 네. OC 모델하고 OC 모델 아닌 것 중에 논 OC 모델이 싸다. 아, 그럼 논 OC 모델 사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모 회사에 4080을 판매하게 됐는데 네. OC 모델하고 논 OC 모델하고 10만 원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차이가?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노노우씨 모델로 했습니다. 고객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싸게 그래요? 샀다고. 만원 차이 나도, 만원 차이? 오케이. 만원 차이 정도까지 옷인데 2만원 더 비싸다? 그럼 전 노노우씨 살 것 같아요. 온도나 뭐 이런 것도. 그것까지는 모르는데, 제 느낌적인 느낌, 뇌피셜로 네. 노노우씨 모델이 뭐 고주포도 더 적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왜냐면 그거는 일정 부분 저도 동의해. 이거는 제가 테스트는 안 해봤어요. 네. 뭐 온도 차이 뭐 얼마나 나겠습니까? 뭐 게이밍 OC 같은 경우는 게이밍 OC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벤투스도 마찬가지로 OC 모델밖에 네. 없는 거고 선호도 차이, 메이커 차이대로 하면 되고요. 네. 두 개 다 좋은 제품이니까요. 네. 가격도 좋고. 다음으로 SSD. 넘어가서 이제 SSD 얘기할 네. 건데 컴지님은 하이닉스 P31을 넣었고 저 같은 그렇죠. 경우에는 삼성의 병행 수입 제품이죠. PM951 넣었어요. 네. 여기서도 할 말이 정말 많아요. 짧게만 하죠. 짧게 할까요? 오케이. 일단은 자, AS 기간 차이가 있죠? 네. 5년. SK 하이닉스는 이제 에이스가 5년이고 네. 이제 삼성 PM921은 몇 년이죠? 2년입니다. 2년이고 1년짜리도 네. 있고요. 1년짜리는 이제 없어요. 아, 이제 없나요? 이제 없어요. 그래도 확인을 하시면 좋습니다. 네, 확인하시는 네. 게 좋고 삼성 PM921 같은 경우에는 벌크 램처럼 은박지에 싸서 오는 경우도 있고 꽉에 담겨 오는 경우도 있는데 아, 그렇죠. P31 같은 경우는 이제 젠3고 젠3. 이제 PM921은 이제 젠4죠. 네. 속도로 얘기를 하자 그러면 젠3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3500메가 읽기 속도만 할게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6000 정도 나오는데 이 속도를 게임하시는 분들이 체감하기는 좀 힘들어요. 가격은 지금 PM9A1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어요. 제가 요즘 주력으로 사용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이닉스 제품으로 찾는 분들 많고요. 프리미엄이라고 생각하는 P41도 많이 찾으시고 발열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께 훨씬 좋죠? 일단 젠3이기 때문에 발열은 하이닉스께 좋아요. PM9A1 같은 경우는 이제 젠4라서 좀 발열이 있기 때문에 방열판을 하는 게 좀 좋겠죠? 요 정도 스펙을 갖는다 그러면은 메인보드에 방열판이 달려있어서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도 이제 취향의 차이겠죠? 네. 제 이게 판매 경험인데 가성비를 좀 어느 정도 고려하고 있는 친구들이 삼성 PM9A1을 좀 선호를 하는 것 같고 사회적인 좀 네, 사회적인 활동을 좀 하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가격이 좀 더 되더라도 정식 수입 제품들을 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 인터넷으로 견적을 좀 많이 보신 분들도 삼성 걸 많이 갖고 오시긴 해요. 워낙 가성비 하니까. 근데 저는 P31을 쓰고 PM9A1 같은 경우는 고객이 먼저 원할 경우만 제가 이걸 사용하고요. 네. 먼저 원하더라도 일단 AS 기간 그런 거 말씀드리고 그래도 나는 PM9A1 하겠다. 그럴 때만 저는 PM9A1을 사용합니다. 넘어갈까요? 케이스. 저는 이제 잘만 i3 이제 네오를 사용했습니다. 네. 2급에서는 뭐 엄청 비싼 걸 좀 사용하진 않고요. 이제 4만원대. 디자인은 제가 봐도 예뻐요. 무난하죠? 저는 좋지만 좀 싫긴 합니다. 왜요? 선정리 하기가 좀 어려워요. 아, 선정리? 펜선이 좀 짧아가지고. 아, 그래요? 어차피 선정리는 제가 하는 거니까 제가 좀 감안하고 케이스만 보고 좀 사용하고는 있습니다. 자, 펜선을 좀 늘려달라고 했는데. 네. 좀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4만원대는 이 잘만 i3 네오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잘만 i6 넣었는데 네네. 이게 지금 출시 특가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5만원대로 쿨링 좋고 다 좋은데 제가 이걸 넣은 이유가 있어요. 뭔가요? 전면 C타입 헤더가 있어요. 아, 맞습니다. 메인보드에서 얘기를 제가 일부러 안 했어요. MSI의 B660 M-A D4 모델이 전면에 C타입 헤더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추구하는 방향은 케이스에 C타입이 있냐 없냐로 나눠요. 일단 옛날에는 반대였는데. 아, 그래요? 옛날에는 메인보드에 C타입이 있냐 없냐로 나눴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AMD의 B550 모델들 중상급 모델에서만 C타입 헤더가 있었던 걸로. 터프가 없었고 박격포는 있었고 그 정도 보드를 쓰면 어차피 C타입 있는 케이스를 썼었어요. DLS21을 주로 썼었죠. 케이스에 C타입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C타입을 연결을 못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좀 반대가 됐죠. 그렇죠. 메인보드에 C타입이 거의 기본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보드에 C타입이 좀 많이 달려 나오면서 네. 반대로 케이스에 C타입이 있냐 없냐 보게 되죠. 네. 지금 세일할 때 빨리 사십시오. 제가 볼 때는 이거 세일할 때 지금 사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하여튼 굉장히 좋습니다. 네. 저도 추천을 드리는 케이스고요. 파워. 파워는 이제 바론을 사용했네요. 맥셀리트의 바론. 바론 저는 이제 처음부터 맥셀리트 제품들을 좀 주구장창 쓰기는 했는데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AS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모난 게 없어요. 또 이번에 바뀐 게 뭐냐면 원래 바론은 그래픽카드 커넥터죠. PCI 케이블이 Y자였어요. 근데 이번에 바뀌면서 싱글로 바뀌었어요. 보기에도 깔끔해지고. 싱글 몇 개 들었죠? 2개 들어있었죠. 그리고 네. 3060 Ti는 8핀이
두 개 들어가. 두 개 들어가죠. 네. 램이 이제 D6X 모델. Y자로 써도 되는 전력량이긴 해요. 근데 저는 사실 발언을 원래 안 썼죠. 마이크로닉스의 네, 클래식 2를 사용했었는데 이번에 바뀌었죠. 아쉽게도 이번에 케이블이 이제 PCI 5.0이 지원되는 걸로 바뀌면서 네, 12VH PWR 케이블로 바뀌고 이게 PCI 보조 전원선이 두 개에서 하나로 바뀌어 버렸어요. 네, 한 가닥으로 나오면서 Y자로. 3060 D6X 모델에 쓰려면 Y자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오히려 4070Ti 쓰면. 하지만 4070Ti의 700W를 잘 사용하지 않죠? 그런가요? 네. 사용해도 되는데 네. 일단 4070Ti의 권장 파워는 750W. 보통 우리는 권장 파워 내지는 좀 더 높게 가는 성향이 네. 있기 때문에 찾다 보니까 발온이 또 좋은 것 같아서 네. 발온도 평도 좋고 네. 마이크로닉스도 요걸 이 PCI 5.0을 지원하면서 네. 가격을 또 올렸습니다. 마이크로닉스의 클래식 2가 고가로 가고 있는 추세예요. 다른 파워들은 가격을 좀 낮추고 있는데 그렇죠. 희한하게 지금 클래식 2가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부가적인 얘기인데 맥셀리트의 이제 영업과장님하고 얘기하면서 지금 환율 때문에 가격들이 다 오르고 있는데 그러면 환율 떨어지면 안정화되면 가격 낮출 거냐? 낮추겠다. 마이크로닉스는 낮췄습니다. 한번 낮췄는데 다시 네. 오른 거예요. 이거는 네. 마이크로닉스의 실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왜? 700W에 누가 12VH PWR을 씁니까? 그렇죠. 지금 4070도 일반 8핀. 분명 쓰겠는데 4070도 8핀으로 나오고 있는데 8핀 네. 하나로 나오죠? 네, 하나로 나옵니다. 기가바이트에 12VH PWR 들어가는 모델이 하나는 있어요. 그 하나 있어요? 코리안 에디션 모델. 아. 네, 그거 말고는 사실은 없어요. 700W에 그게 왜 필요할까? 저는 이게 정말 의문이고 마이크로닉스를 사랑하니까 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700W를 사용했고요. 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가격이 어떻게 되죠? 컴지 사장님께서 낸 게 1181,600원. 네. 제가 낸 게 1162,220원. 네. 요거는 이제 우리 이제 샵다운화 기준이고요. 네. 샵다운화 기준을 둔 이유는 지비님하고 저랑 또 판매 가격이 조금씩은 달라요. 네.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네. 그 중에서 비슷한 게 이제 샵다운화였어요. 네. 공임비라든가 윈도우 이런 비용은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120만 원대라고 넣어주셨군요. 그렇죠. 업체마다 또 공임비는 다르고 이렇게 세트를 맞춰놨지만 네. 이렇게 꼭 맞추실 필요는 없어요. 이 두 개를 섞어도 되는 거예요. 네. 선택지를 좀 드리고자 일부러 다르게 했습니다. 네. 게임 성능에 대해서 말 안 할 수가 없죠. 네. 원래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실제로 게임을 시연을 하면서 네. 정말 프레임이라든가 CPU 온도라든가 그렇죠. 옵션마다도 온도까지 네.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여건도 안 됐고 시간이 좀 안 돼서 일단 네. 이렇게 좀 한 거고요. 네. 앞으로는 그렇게 자세히 할 예정입니다. 오늘 조금 참고 정도로만 네네.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넘어갈까요? 네. 170만 원대. 네, 170만 원대죠. 네. CPU가 네. 인텔에서 이제 라이젠으로 건너뛰었어요. 왜 건너뛰었을까요? 13400이랑 13500이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7600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13600K 조합을 엄청 밀어냈거든요. 그렇죠. A620 메인보드 딱 나오고 시장이 바뀌었어요. 라이젠 7600으로 거의 물려나가기 시작하면서 아주 예뻐 보이기 시작했다. 상담하다 보면 이런 분들 있어요. 인텔이 좋아요? 라이젠이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네. 지금은 좀 그런 기준은 없어진 것 같아요. 예산별로 그냥 인텔 라이젠 구분 없이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쿨러 같은 경우는 싱글 타워로 해도 됩니다. 듀얼 타워로 하면 조금 더 좋아요. 주의하실 점이 7600X 같은 경우는 무조건 듀얼로 가야 네. 되죠. 서블라이트 PA120SE로 한 이유는 서블라이트 쿨러의 팬 소음이 듣기 거북하지 않은 정도. 그리고 메인보드. 자, 메인보드 보시죠. 지비님 기가바이트 A620M 게이밍 X로 했어요. 네. 저도 사실은 이걸로 하고 싶었는데 ASUS의 터프 A620M 플러스로 씁니다. 가격은 일단 똑같습니다. 대원에서 이번에 가격을 저렴하게 게이밍 X가 좋긴 한데 네. M.2 슬롯이 한 개밖에 없어요. 근데 보통 뭐 한 개만 쓰죠? 그쵸. 근데 왠지 아쉬워. 왠지 나중에 하나 더 쓸 것 같아요. 네. 터프는 M.2 슬롯이 두 개. 나는 좀 업그레이드 할 예상이 있다. 하나는 좀 부족한 것 같다. 네. 그러면 터프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하나로도 된다. 그러면 게이밍 X. 게이밍 X의 장점은 이제 슬롯은 한 개지만 M.2 방열판이 있죠. 네. 메모리는 똑같죠? 팀그룹? 네, 이거는 뭐 이견 없이 네. 팀그룹 DDR5 5600에 32기가, 16기가 두 장으로 네. 팀그룹 쓰는 이유는 설명을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카드 저는 이제 4070 기가바이트 거죠? 네, 동일하게 기가바이트의 윈드포스 OC 네. 똑같은 게 좀 그래서 네. 이제 이걸로 넣고요. 네. 윈드포스하고 이제 이글은 가격은 2만 원 차이예요.
측면 기가바이트 글자에 RGB가 들어옵니다. 네. 그게 좋다. 그럼 이걸 깔끔하게 줬다. 윈드포스. 자, 그리고 뭐 SSD 넘어와서. SSD는 여전히 뭐 저는 P31. 네, 이거는 앞에 얘기를 동일하게 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바로 넘어갈게요. 여기서 이제 P31이냐, P41이냐 네. 나뉠 수는 있는데 저는 이 정도 사양이면 P31로 위로 가면 제가 좀 바꿉니다. 자, 네. 그다음 넘어가시죠. 네. 케이스. 케이스는 지금 컴지 사장님께서는 앱코 G40 시그니처 넣었고 저는 이제 다크플래시의 DK1000. G40은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어떤 게요? G40은 히타입이 없습니다. 안 돼. 그러면 안 돼. G40은 이제 장점이 잠깐만. 그럼 형님 이거 터프는 있습니다. 아, 터프도 C타입이 네. 있고 네. 게이밍 X도 C타입이 있습니다. 네. G40의 장점은 이제 C타입이 아니고요. 이제 스마트 쿨링, 스마트 네. 쿨링 3.0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PWM처럼 속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네. 이게 장점입니다. 맞아요. 이것 때문에 사용하는 거 써봤는데 진짜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네. 단지 단자가 있어서 우리가 연결을 안 하는 게 아쉬운 거예요. 네. 실질적으로 C타입 장치를 그렇게 많이 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은 C타입을 필요로 해서 넣어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있으면 그렇죠. 언젠가는 그리고 이제 앱코 G40 같은 경우 또 제가 만든 케이스고 이 C타입이 생각보다 단가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격대를 올려도 C타입을 추가해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근데 왜 안 되냐. 네. 이 위에 가격대에 C타입이 있는 게 있습니다. 앱코에. 아, 그래서 뭐가 뭐가 있어요? P1000. 그 친구도 잘 되는 친구라서 굳이 팀키를 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케이스에 또 제가 관심이 많잖아요. 2.0은 좀 뺐으면 좋겠어요. 3.0 두 개 C타입 하나. 이런 식으로 좀 단가를 맞추면 어떨까. 이제 좀 슬슬 빼도 되죠. 단가를 더 줄여야 되겠다. 리셋 버튼도 저는 뺐으면 좋겠어요. 안 쓰잖아. 고급 케이스들은 그렇잖아요. USB 3.0 뭐 하나만 있고 두 개 있던가. 그렇죠. 두 개 있던가. 오디오 단자 같은 경우도 통합 단자 쓰고 그러잖아요. 네, 요즘 4극 통합 단자를 쓰고. 좀 단가를 좀 낮춰서 최신으로 좀 바꾸면 어떨까? 파워는 내 거 아니 뭐... 얘기 안 했어. 다크플래시 DK1000. 이거 넘어가면 안 돼요? 넘어갈까요? 첫 번째로 그래픽 카드 지지대도 그래도 있어요, 하나는. 그리고 C타입이 있고. 그래픽 카드 지지대는 여기 수직형이 아니죠? 네, 수직형이 아니고 수평형이죠? 이제 슬롯에 나사를 체결하는 네. 방식인데 근데 굉장히 짱짱해요. 생각보다 네, 잘 돼 있습니다. 네, 잘 돼 있고. 원래 이 스프링으로 된 지대는 사용 안 하는 게 국룰인데 네. 얘는 좀 괜찮아. 제가 해봤는데 얘는 네. 짱짱합니다. 얘는 괜찮아요. 무엇보다 좋았던 거는 기본 팬이 몰렉스 커넥터가 아니라는 거. 뭘로 돼 있어요? 3핀 DC 커넥터인데 있죠? 네. 요즘 스마트 쿨링 해가지고 아 스마트 쿨링은 앱코 용어예요. 아 용어인가요? 이거 연결이 데이지 체인 방식이라서 그리고 RGB가 없죠? 네, 논 RGB죠? 제가 구성한 게 지금 RGB가 다 없죠? 논 RGB 시스템에 참 네. 좋죠. 올 블랙 컨셉 맞추기도 좋고 먼지 필터 다 있죠 전면에도? RGB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 그리고 디자인이 되게 깔끔하게 직선으로 딱딱딱 떨어지는 제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해요. 그리고 이제 파워는 바로 똑같죠? 출력 바로 똑같고요. 네. 전체 가격은 제 거는 이제 177만 6,820원, 네. 지비님은 178만 1,540원. 가격 거의 비슷해요. 이것도 이제 공임비 제외이기 때문에 네. 공임비 포함하면 이제 180은 조금 넘을 거예요. 네. 그죠? 뭐 게임 관련해서는 이제 뭐 안 되는 게임이 없다. 저희가 넣은 게 QHD 기준으로. QHD 기준으로 하긴 했는데 4070으로 QHD HD 게임을 하라는 소리는 사실은 아닙니다. 네, 이거 아무래도 FHD로 4070에서 뭐 옵션 같은 걸 얘기하기가 네네. 너무 낭낭해가지고 4070으로 해도 되긴 되는데 조금 네. 부족한 부분은 있어요. 네. FHD로 하기에는 네. 정말 사이버펑크의 끝은 어딘가. 얘는 DLSS를 무조건 써야 돼요. DLSS3 얘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네. 아까 우리 3060Ti 견적에 네. 혹시 DLSS3를 쓰고 싶으신 분은 4060Ti를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아 갑자기 금액이 확 뛰었어요. 네. 게이밍용에 뭐 지금 최강이죠? 이거 이상은 없다고 봐요. 이건 써야 돼 그냥. 어쩔 수 없어. 게이밍용에 최고다. CPU는 이제 7800X3D고요. 쿨러. 저는 이제 펜타웨이브 Z06G를 했어요. 네. 지비님이 이거 좋다고 했다가 제가 겁나 여기했죠. 시끄럽다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시끄러운 걸 쓰냐고 막 했는데 네. 아 이게 또 블랙 감성에 빠져버렸어요. 굉장히 깔끔하고 최근에 또 화이트까지 또 나왔네. 하지만은 네. 얘는 불편한 점이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너무 시끄러워. 시끄러운 만큼 쿨링은 좋죠. 근데 왜 이걸 했냐면 이건 보드랑 연관되는 건데 기가바이트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기본 펜 속도 설정이 좀 빠르게 돼 있어요. 아 네네. 그래서 뭘 끼든 속도 조절을 해줘야 돼. 어쨌든 손은 타야 된다. 그렇죠. 어차피 펜 속도 조절할 거 펜타입을 쓰고 뭐 7800X3D가 발열이 낮다고는 하지만 네. 그래도 뭐 성능 좀 더 좋은 거 쓰자 그런 기분으로 저는 펜타입을 넣습니다. 지비님은 좀 다른 걸 넣었네요. 저는 이번에 나온 건데 서멀라이트에서 나온 건데 팬텀 스피릿 120S
A, RGB. 이번에는 좀 RGB 블링블링한 구성으로 좀 넣었고, 팬텀 스피릿이 특징이 뭐냐면, 앞전에는 제가 서머라이트의 필레스 어쌔신이었잖아요. 필레스 어쌔신이랑 결은 비슷한데, 6mm 히트파이프가 하나 더 들어가요. 아, 그리고 이제 펜타 일부 주의하실 거예요. 네. 튜닝램 쓰시는 분들은 쓰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이제 펜을 올리면. 되기는 하겠지만. 자, 되긴 하는데, 펜타 일부가 굉장히 속도가 빠르잖아요. 덜덜덜덜 거립니다. 밀착이 안 되고 올라오니까 좀 떨더라고요. 펜이 너무 좋아. 요거는 주의하셔야 되면 제가 한번 해봤는데 좀 약간 당황했어요. 이거 어떡하지? 특정 구간에서 떨더라고요. 메인보드 650 둘 다 풀사이즈로 넣었고 어로스 엘리트인데 지금 컴지 사장님은 AX라는 게 들어가 있고 네. 저는 AX라는 게 없어요. 네. 왜 AX 넣냐면 와이파이 때문에 넣는 건 아니에요. 이건 블루투스 때문에 쓰는 거예요. 블루투스도 같이 내장이 되어 있죠. 그렇죠. 블루투스 요즘에 주변 기기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헤드셋. 이거는 고객님한테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항상. 스피커도 많이 씁니다. 물론 이거를 동굴이 사서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동굴이 사는 값하고 AX 그렇죠. 모델을 사는 거하고 비슷해요. 가격 차이가 25,000원 정도 차이 납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하나가 노트북만 쓰시던 분들이 데스크탑으로 바꾸면서 맞습니다. 와이파이나 블루투스가 왜 안 되느냐는 피드백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럼 메모리 뭐 바뀐 게 없죠? 네, 메모리 뭐 32기가 네. 뭐 64기가 하셔도 되고요. 네. 128기가는 조금 추천은 안 드리고요. 왜냐면 클럭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네, DDR5는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네. DDR5는 풀뱅크도 추천 안 드리죠. 보장 클럭이 안 들어가요. 일단 네, 첫 번째로 아쉬운 재미긴 해요. DDR5 많이 아쉬워요. 네. 그래서 128기가 하시는 분은 DDR4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풀뱅크 하면 뭐 속도도 클럭도 떨어지지만 주는 안정성도 같이 떨어지는 것 같고 아 맞습니다. 블루스크린도 뜨고 부팅 속도 굉장히 느려집니다. 부팅 속도 엄청 느려져요. 그래서 풀뱅크 일단 추천 안 드리고 64기가 정도까지만 저는 이제 추천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투술로 쓰는 거를 전제하에 그래픽 카드는 이제 똑같은 거예요 이제. 네. 이거밖에 없어요. 4070Ti 게이밍 OC고요. 고주파 이슈라든가 아직 그런 말은 없어요. 네, 고주파도 없었고 한 가지 이슈는 있죠. 뭐야? 급발진 이슈. 펜 속도? 저는 아직은 나는, 못 느꼈는데 나도 못 느꼈는데 저도 인터넷에서만 봤는데 뭐 급발진 이슈라고 있다고 하던데 그래요? 그게 그래픽 카드 펜 소리 아닌가? 갑자기 뭐 펜이 확 돈다라는 뭐 그런 것 같다고 하는데 아직 체감은 못 해봤어요. 그래요? 그게 분량에 들어가는지도 모르겠고 써봤는데 진짜 뭐 괜찮아요. 온도도 잘 나왔고 소음도 없고 네, 소음도 없고 고주파가 있지만 잘 안 들린다는 거예요. 있어요? 저는 못 느꼈어요. 아, 귀 대면 들립니다. 귀를 딱 댔을 때 들리는 정도랑 그냥 들리는 거랑은 또 다르거든요. 다르죠. 네. 근데 일단 저는 네. 귀를 대보는 이유가 네. 진짜 안 들리나? 하고 아, 진짜 안 들리나? 여기서는 안 들려요. 네. 일반 우리가 테스트 할 때는 안 들리는데 뭐야 안 들려? 귀에 대보면 그때는 들리죠.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난다. 네. 그래서 이걸로 했죠.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왜 어로스 엘리트를 넣었는지가 나오는데 일단 그래픽 카드가 뚱뚱해요. 최소 2.5 슬롯이죠? 그렇죠. 최소가 2.5 슬롯이고 기가바이트 제품들은 그래픽카드 지지대가 스탠드오프 메인보드에 같이 묶여서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M 사이즈 보드에는 이 지지대를 쓰지 못해요. 이게 최고 단점이야. 좀 이게 변형이 좀 이렇게 돼서 조절이 돼서 했으면 맞아. 저 이거 안 넣었어요. 아 그런가요? 네. 저는 그래도 넣는데. 그거는 이제 사이즈를 말하는 거고 왜 기가바이트 오로스 엘리트냐 이 말이지나. 깔맞춤인가요 이것도? 이것만한 게 없어요. 사실. 이것도 아까 말했다시피 가격 너무 잘 나왔어요. 방열판 품질 지금은 많이 비슷해졌는데 박격포랑 이런 거랑 박격포는 M 사이즈인데 ATX 사이즈에서 이 가격은 없었어요. 근데 박격포는 왜 ATX가 안 나올까? 박격포도 ATX 사이즈로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토마호크나 토피도를 굳이 만들 필요가 있었나? 뭐 만들 필요도 있었겠지만은 그냥 박격포가 제일 유명한데 박격포도 ATX로 그냥 만들면 안 되나? 저는 4070Ti 이상에는 MATX를 안 씁니다. 애초에? 네. 여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픽 카드에 따라서 이게 선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주택같이 펜이 막 튀어나오고 이런 애들은 케이블이 걸려요. 그래서 저는 MATX 보드는 쓰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M 사이즈를 그래도 팔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다른 업체들은 다 팔더라고요. 팔죠. 내가 이렇게 안 팔면 나 망하겠다. 하긴 뭐 7800X3D에 뭐 A620도 뭐 된다 뭐 그렇다니까 또 그럴 수도 있죠. 전원부는 이미 다 충분하게 올라왔고 저는 이제 등급을 같이 이제 좀 맞추는 게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7800X3D 쓰시는 분이 A620 해달라고 갖고 오신 분은 저는 못 봤습니다. 저도 못 봤어요. 더 높으면 높았지. X6702를 갖고 오면 갖고 왔지 A620은 안 갖고 옵니다. 인터넷에서 뭐 가성비 라인으로 써도 된다. 된다. 당연히 되니까 써도 되는데 그렇게 사진 않아요, 잘. 최소 650이죠. 최소 B650을 사용합니다. 이 정도 급을 쓰시는 분들은. A620 써도 되죠? 써도 됩니다. 버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픽 카드를 라이저로 세운다.
그럼 MATX 써도 됩니다. SSD를 이제 P41로 넣으셨어요? 또 이 정도급 오시는 분들은 P31이 안 씁니다. 그냥 P41 쓰고요. 네. P41 막 2테라도 쓰고 막 그럽니다. 제가 이렇게 넣는 게 아니고 고객님들이 이걸 압니다. P41 정도 써야지. 네. 이렇게 갖고 오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PM9A1하고 가격이 많이 나죠. 또 이 정도 준비를 하시는 분이면 PM9A1을 또 빼시는 분들도 있고요. 맞아요. P41로 올리시는 분들이 많고 오히려 980 프로 이제 잘 안 넣어요. 하이닉스가 또 잘 만들었어. 마케팅 잘했어. 그리고 뭐 해외에서부터 유명한 뭐 SSD여가지고 드디어 국내에 상륙해가지고 막 그랬는데 가격으로 후려치면서 삼성을 먹어버렸죠. 케이스가 아시죠? 케이스 컴지 사장님 다크플래시 DLX 21 넣으셨어요? 뺄 수가 없죠. 안 넣을 수가 없죠. 뺄 수가 없죠. 근데 나는 궁금한 게 하나 있어. 네. DLX 21 정도면 순행 정도 갈 수 있는 호환성이 되잖아요. 이제 네. 케이스가.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랭을 넣으셨어요? 그게 좀 궁금해요. 요거는 이제 금액에 대한 아 견적 공랭으로 커버되는데 굳이 순행을 넣지 않습니다. 왜? 공임비에서 차이가 나요. 저는 순행을 달 경우 공임비를 네. 더 받거든요. 그렇죠. 저도 더 받아요. 근데 굳이 순행을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너무 횡해 보이지 않을까요? 여기에서? 전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것이 바로 조립의 퀄리티 차이 아닐까요? 횡해 보이셔서 상남팬을 추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죠. 뭐 저는 상남팬 추가하는 것도 추천드리지 않고요. 측면팬도 마찬가지고 순행쿨러가 그리고 좀 비싸기도 하고 고장률이 좀 더 높고 고장이 났을 때 좀 귀찮은 것도 있고 설치가 좀 귀찮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건 어차피 그래서 공임비를 더 받는 거니까 일단 저는 공랭으로 커버가 되는 거는 굳이 순행을 추천드리지 않고 이거는 꼭 순행을 써야 된다. 그러면 공랭은 무조건 추천 안 드리고 쉽게 말하면 13700K 같은 경우는 무조건 순행. 아 공랭 안 돼. 안 돼, 안 돼. 공랭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DLX21이 너무 스테디셀러기도 하고 제가 정말 사랑하는 케이스고 제 전문이죠. 제가 눈 감고도 조립할 수 있는 언제 한번 눈 감고 진짜 조립해 볼게요. 지빈님 또 다크플래시 하셨네. DF2100 상단에 3열 순행도 가능한데 제가 이걸 왜 넣었냐. 그래픽카드에 또 지지대가 일체형이잖아요. 근데 너무 작은 거는 이게 안 들어가요. 아 짧은 앞에, 거 이렇게 네. 짧은 거 케이스가 짧은 것들은 그래픽카드 지지대가 아예 설치가 안 돼서 그래도 앞에 좀 여유가 있는 그거를 넣다 보니까 DF2100을 넣었고 케이스는 어쨌든 좀 취향이 묻어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늘 말하는 게 있어요. 케이스만큼은. 그리고 이거 DLX21보다 싸죠? 이거 상단에 몇 열 들어가요? 3열 들어가요. 3열까지 들어가요. 네, 3열 들어가서 이번에 조금 이갈고 나오지 않았나. 자, 그리고 파워. 아 잠깐. 요거 LED 조절 어떻게 돼요? 그냥 켜고 끄고만 가능하고 아 색깔 조절은 안 되고 심지어 몰렉스예요. 아 그래서 저렴하구나. 파워가 이제 드디어 많이 들어갔습니다. 원래 못 썼는데요? 원래 카운트 썼어요. 맥셀리트 카운트를 드디어 놓을 수 있었던 거를 마이크로닉스가 해줬기 때문에 원래 마이크로닉스 안 썼어요? 싫어했어요. 케이블의 형식 이런 것 때문에 안 좋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커넥터가 굉장히 케이블이 굉장히 마음에 들게 나왔어요. CVH PWM 말씀하시는 그 케이블이 그 케이블 하나 때문에 이거 넣었어요. 근데 이제 맥셀리트는 아쉬운 거는 그 케이블도 별매를 또 따로 해야 된다는 10,000원 정도 하죠. 그런 게 있어서 ATX 3.0은 또 아직 안 나와서 위드맥스 같은 경우는 3.0이 나왔는데 클래식2는 아직 3.0이 안 나왔어요. 지빈님이 850W를 넣어가지고 저는 그냥 750W를 넣습니다. 오케이. 다른 걸 좀 넣긴 그러고 이 4070Ti의 권장 파워가 750W이기 때문에 750W를 넣고요. 아 실질적으로 750W 참 하시더라고요. 750W라고 해도 한 단계 올리십니다. 850W. 750이나 가격 차이가 안 나니까. 가격 차이가 또 별로 안 나요. 그래서 850W를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ATX 3.0을 원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 나는 4080, 뭐 4090, 파워 ATX 3.0 써야지. 네, 이러신 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듀크를 사용하죠. 맥셀리트 듀크. 듀크. 네. 듀크 아니면은 FSP 거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최근에 많이 한 거는 슈퍼플러 14X. 요즘 그거 많이 쓰시더라고요. 아 그거를 제가 쓴 게 아니고 고객님들이 그걸 갖고 그걸 들고 와요? 네. 그거 넣어달라고? 조립대행으로 그걸 갖고 오시고 견적을 짜달라고 하신 분들도 그걸로 갖고 오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써봤는데 원래 제가 슈퍼플라워를 안 좋아합니다. 슈퍼플라워 제품이 안 좋은 게 아니고 저랑 만났을 때 좀 궁합이 안 좋아서 분량이 좀 잘난다든가 괜히 내가 만지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닉스 것도 다른 사장님들은 분량 많다고 안 쓰세요. 저도 그랬어요. 나는 근데 분량이 안 나거든. FSP도 마찬가지로 저랑 안 맞아요. 안 쓰고 이번에 슈퍼플라워 14XG 같은 경우는 괜찮은
느낌이긴 합니다. 그게 또 ATX 3.0이고 장점이 뭐냐면 화이트가 나옵니다. 지금 ATX 3.0 화이트가 없어요. 듀크도 화이트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5월달로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까지 안 나오더라고요. 가격이 이제 어떻게 되죠? 287만 7,890원이냐 281만 6,490원이냐 차이인데 280만원대죠. 네. 이제 가격이 한 6만원 정도 차이 나는데 네. 이게 그 SSD에서 차이가 좀 납니다. 공입이 합치면 이것도 한 280 후반에서 290 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4070Ti부터가 실질적으로 네. 진짜 이제 QHD를 네. 추천할 수 있는 끝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될 것 같고 이제 4K의 시작이다. QHD 이상 하실 분들은 이제 4070Ti로 하시는 게 좋고요. 네. 지금 이 정도 사양에 그래픽카드만 계속 바꾸시면 되는 거죠. 4080 뭐 4090 쓰셔도 되고 네네. 그래픽카드에 따라서 파워만 좀 바꿔주시면 고사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네. 나머지는 굳이 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이게 뭐 300만원짜리 견적도 될 수 있고 400만원짜리 견적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래픽카드에 따라서 네.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보를 좀 전달하는 식으로 이렇게 좀 하려고 하고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제가 걱정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기가바이트 쪽만 내가 썼나? 커넥션이 있었던 건 아니고 커넥션? 아 돈 받은 거? 네. 아, 돈을 누가 줘? 또 다음 세대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 네. MSI가 잘 나오면 우리는 MSI만 쓸 거고 쓰는 거예요? 네. 그러고 보니까 MSI도 넣긴 했구나. 아 다행이다. 기가바이트만 쓴다 뭐 이런 얘기 한다니까요 진짜로. 뭐 나 기가바이트만 쓰면 안 돼? 응. 내 마음이지. 아니 그럼 있어가지고. SK 하이닉스에서 나 뭐 줬나? 안 주지? 그렇긴 하네. 이렇게 월간 견적을 해봤고요.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많은 응원 이제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좋은 댓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거 써주시면 제가 이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월간 견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